마지막으로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책인데 글쎄요 어떻게 평가할지 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도 있었던 우리 강철남 예. 의원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최근에 도내 사회복지기관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과연 네. 도정이 잘하고 있는지 네. 체감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답한 내용이 어르신 교통이용 편의, 그리고 청소년 시설이든 환경 개선한 부분, 그리고 보육 환경 개선한 부분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근데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이 확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처우 개선. 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 최근에 우리 제주도 지역아동센터 동승자 지원 예산이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예.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에게 적절하게 쓰여져서 기대효과를 높였던 사업인데 크게 고민 없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역사회나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복지 영역이지만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복지 분야가 우선순위가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작지만 소중한 영역이라서 세심한 검토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이라는 게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주도 보건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저희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25%를 빨리 달성해라 네. 했는데 최근 3년간 그 예산을 봤을 때도 22%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말로는 하겠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도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지 예산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지금 전국적인 보건복지 예산이 한 36% 정도가 36%. 평균치입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는 47%고요. 그러면 제주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반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런 복지 정책이고 예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밀접한 예산들이 복지 예산이거든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그렇습니다. 봤을 때 가장 밀접하고 가장 원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떨어질 뿐더러 지금 사회복지 쪽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그 프로테지를 봤을 때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한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국 평균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지금 5%거든요. 그럼 예산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행정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최근에 또 얘기했던 그 사회복지 관련된 그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오영훈 지사가 말했던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다는 게 그 포럼에서 나온 얘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제주도의 복지는 물론 수요자도 있지만 그 수요자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그리고 복지 시설 관련 종사자 이 예산까지 합쳐서 25%를 만들어야 진짜 진정한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시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특별히 더 하실 말씀? 네. 아니 뭐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 여겨지고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구조상 행정시하고 도의 예산이 이렇게 나열돼 있어서 통계상으로 안 잡힌 부분도 있습니다만 행정시는 4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근데 이게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얘기한 도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 먼저 반드시 먼저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